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전일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기존에는 주로 하이닉스 향으로 되어 있던 HBM 관련 장비사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전일부터는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을 실적 발표 장소에서 발표를 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HBM 기술의 방향성은 AI 서버에서 HBM이 필요한 목적은 결국 데이터의 빠른 처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향후에 HBM의 고용량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의 고용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되는데 온오다의 용량을 높이는 방안이 있고 HBM의 적층 단수를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내년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의 방향성은 적층 단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적층 단수가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전체 높이는 현 높이 추가로 높아지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블라인딩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나 아마존, 메타 등 그런 곳들에서 HBM에 대한 요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삼성 쪽에서는 IP, 설계 구축, 그리고 후공정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HBM 사업 강화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를 좀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챙겨봐야 할 기업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전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였었고요. 칩넷 구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레이저 마커의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루빙과 스텔스 다이싱 장비 등을 통해서 얇아지는 웨이퍼 수요 속에서 수혜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에서 2.5D 패키징에서 채택했던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에서도 기술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기존에 있던 디스코를 대체하면서 부각받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에서 나타나게 될 큰 변화인 2.5 패키징에서 레이저 그루빙과 블레이드 다이싱이 있는데 이 다이싱 부분에서도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이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BM 사업 강화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오테크닉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